안녕하세요 모베러 여러분, CM 스카이입니다. 빠르게 업그레이드 총기를 알아보는 총기 연구소 파헤치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. 오늘은 보기만 해도 귀여운 아이스펭귄 미니일사를 알아볼 건데요. 아이스펭귄 미니일사를 레벨업하면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짧고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장 먼저 아이스펭귄 미니일사의 기본 외형입니다. 기본 외형부터 귀여운데요. 레벨업하면 점점 더 귀여워진다는 점 참고하세요. 첫 번째 레벨 없이 하얀 눈가루가 날리는 듯한 킬 특수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. 적을 죽이고 흩날리는 눈을 감상해보세요. 두 번째 레벨 없이 중급 외형을 얻을 수 있습니다. 펭귄 모형이 추가되고 총구 쪽은 얼어붙은 듯한 느낌을 주고 있네요. 세 번째 레벨 없이 멋있는 킬 알림을 얻을 수 있습니다. 총에 붙어있는 펭귄 모형이 킬 알림에도 나오네요. 네 번째 레벨 없이 귀여운 총기참을 얻을 수 있습니다. 달릴 때마다 흔들거리는 총기참, 가까이에서 보면 더욱 귀엽네요. 다섯 번째 레벨 없이 고급 외형을 얻을 수 있습니다. 총기 자체가 펭귄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귀여움을 뽐내고 있네요. 마지막 레벨 없이 파밍 상자를 얻을 수 있습니다. 적이 죽은 위치에 낚시하고 있는 펭귄 상자를 남겨보세요. 귀여운 만큼은 그 어떤 총기에도 뒤처지지 않는 아이스펭귄 미니일사. 아이스펭귄 미니일사로 적들에게 무한한 귀여움을 선사해보세요.